다음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 살펴볼게요. 37,200원의 비중 5% 담으셨고요.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시청자님도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주가도 최근에 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, 근데 유상증자 소식까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하한가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. 이 소식들을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진단 신청하셨거든요. 37,000원대면 지금 매수가가 아주 낮은 구간도 아닌데다가 손실이 큰 상태에서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습니다. 큰 악재로 작용할까요, 전문가님? 네, 악재는 악재 맞습니다. 네, 왜냐하면 600억이면은 지금 시총이 보니까 거의 400억입니다. 3,396억짜리 회사가 거의 600억에 해당하는 거의 한 시총의 한 17% 계산해보니까 17-18% 나오거든요. 그 정도를 지금 유증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600억 정도를 뭐 만약에 제한다면 대략적으로 제가 2만 5천 원대까지는 좀 떨어질 걸로 보여져요. 지금 지금 시간에서는 10%가 거의 9.87%까지가 그 하한선이기 때문에 2만 7,8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유증 가격 600억 정도 지금 시총이 요 3천억대 회사가 600억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계산해봤는데 25,6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좀 할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요 제 MTS 제 핸드폰에도 제가 저항선 지지선을 제가 그려놓거든요. 근데 딱 그 선이 딱 그어놓은 선이 제가 있는데 그 선이 25,200원에 예전에 제가 그어놨었더라고요. 예전에 이제 오를 때 제가 그어놓은 것 같은데 죄송하죠. 25,200원에서 25,900원 선까지 좀 하락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게 유증 그 자금 운영 어떤 자금 쪽인지 보셔야 되는데 운영 자금이에요. 좀 좋지 않습니다. 재무적으로 좀 부담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타법인 인수 자금까지 한 20억 원 정도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타법인을 인수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부분은 뭐 나름 어떤 희망을 가진다면 그런 것들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기대감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운영 자금 쪽으로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은 악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 아닐까요? 안 그래도 뭐 이 보니까 기관의 어떤 수급은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뭐 일정 같은 거 제가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주말에 여러 차트를 볼 때 이런 차트는 저는 절대 그 다음 주에 보는 차트가 아니거든요. 뭐 보시면 차트를 띄워놨는데 제가 좀 20일선에 좀 진하거든요. 20일선이 왜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뭐 스윙선입니다. 근데 요 선을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있어요. 이번 4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. 뭐 에이즐랜드나 뭐 디자인하우스 시스템 반도체 쪽 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버티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속해서 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유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2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정도 선에서 우선은 5%시니까 뭐 그 복구 못할 정도의 그런 규모는 아니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손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손절을 내일 시초가에서 분할로 이게 좀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모습이니까 너무 또 과하게 빠지면요. 그래서 2만 5천 원 선에서 좀 멈출 것 같은데 고정선에서 우선 손절 처리하시고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.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HBM이 좀 강세인데 숫자적으로 증명하는 섹터 즉 요 설계 쪽보다는 설계나 요런 그 시스템 반도체 쪽보다는 오히려 장비주나 최근에는 이제 뭐 D램 관련해 낸드 관련해서 전공정 그리고 오히려 뭐 소재 쪽이 또 이제 재부상하고 있거든요. 그런 쪽을 차라리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. 네, 아무래도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. 따라서 이 종목을 계속 버티고 있기보다는 내일장에서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 의견 주셨습니다. 어떤 종목 사야 될까 또 고민되신다면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히든카드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네, 자.